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대추 방울토마토를 일단 끓는 물에 넣으면서 방울토마토를 샀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. 이게 자꾸 냉장고 안에서 밀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데쳐서 껍질을 벗겨서요. 왜 서양에서는 여기다가 올리브유 넣고 뭐 바질 넣고 해 먹잖아요. 저는 오늘 코리안식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살짝 끓으려고 하면 찬물에 넣고 껍질을 벗길게요. 이렇게 일일이 칼집을 한 번씩 넣어주면 나중에 더 잘 벗기겠지만 뭐 이렇게 해도 다 벗기시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지금 끓진 않는데요. 끓으려고 하거든요. 불을 끄겠습니다. 그리고 수도가에 가서 한번 헹궈서 들고 오겠습니다. 토마토를요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조금 식혀주었습니다. 이렇게 손으로 이제는 잘 벗겨지니까 살살 벗길게요.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. 국물 튈 수 있습니다. 자, 끝만 살짝. 쪽파나 대파 같은 걸 조금만, 약간만 좀 썰어주겠습니다. 양파도 요거는 좀 큰 거니까 반 개만 넣고요. 작게 잘라주겠습니다.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. 다진 마늘 약간만 넣고요. 자, 소금은 이렇게 한 3분의 1 스푼. 자, 고춧가루 한 반 스푼 정도. 여기다 설탕을요 한 스푼 넣어주고요. 이건 식초입니다. 이렇게 식초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. 이렇게 섞어서.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요, 시원해지면 먹겠습니다. 지금 여기 아직 좀 미지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원해지면 드시면 돼요. 이러면 자, 이렇게 하면요 토마토 김치 혹은 토마토 양념, 토마토 무침 뭐든지 이름은 갖다 붙이면 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